유달리 이소성 지방에 취약한 장기가 있다는데.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체가 하나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소성 지방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에 이소성 지방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 협심증은 물론이고요. 이로 인해 혈전이 상승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심장 주위에 이소성 지방이 많을수록 관상동맥 협착증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김혜강 씨가 앓고 있는 협심증 역시 심장에 쌓인 이소성 지방 때문이었던 것. 지방이 뚱뚱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랐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췌장에도 지방이 쌓인다 하니까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평생 50kg이 넘은 적 없다고 자부하는 그녀답게 현재 몸무게는 한 47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모태마름을 자랑하지만 장기 곳곳에 이소성 지방이 쌓여있는 김혜강 씨. 그렇다면 이소성 지방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일까? 체형에 따라 이소성 지방에 취약한 정도가 다른데요. 골격이 크고 비만인 사람과 골격이 작고 마른 사람. 둘 중 어떤 체형이 이소성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살집이 있는 사람이 이제 공간이 더 많으니까 지방이 더 쌓일 곳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떨까요? 아, 예,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바로 골격이 작고 마른 사람입니다.